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밤에 자면서 중간에 깨서 소변을 보는 경우 있죠. 바로 야간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야간뇨라는 것이 뭐 자면서 한 번 정도는 깨서 소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푹 자면 좋은데, 두 번 이상 깨게 되면, 소변 때문에 두 번 이상 깨게 되면 굉장히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야간뇨라고 부르는데요. 야간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있고요. 질병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마려서 깨는 뜻밖의 원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또 해결책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일단 질병과 관련된 야간뇨, 가장 흔한 게 뭘까요? 남성들한테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이죠.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방광염이 생겨도, 염증이 생기면 자꾸 소변을 보게 되죠. 또 그 밖에도 방광 자체가 과민한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도 있고요. 또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 있어도 야간뇨가 자주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뇨증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밤에 잠을 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자는 동안에 소변을 적게 만들게 되고 잠을 잘 자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다뇨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걸 치료할 수 있죠. 이런 질병과 관련된 경우는 사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관련 없이 생기는 야간뇨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병과 관련 없이 생기는 야간뇨 원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지 부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종이 있다 그러면, 제가 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심장이 나쁜지 또는 뭐 간이 나쁜지, 또 신장 또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럴 때 이제 부종이 잘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과 관련된 부종이 아니라 이유 없이 생기는 특발성 부종, 즉 생리적 부종이라고 이해하죠. 이런 경우에 밤에 야간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오래 서 있다 보면 하체 쪽으로 부종이 생기잖아요.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시게 되면, 누우면서 다리가 이제 침장보다 갔거나 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체액들이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혈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면서 소변을 또 자주 보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사실 부종이 생기는 분들은 주무시기 한 2시간 전부터요, 다리를 좀 높게 하고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종이 좀쫙 빠지면서 혈액량이 미리 늘고 미리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소변을 보시고 주무시면 이렇게 부종 때문에 생기는 야간뇨를 좀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질병과 관련이 없는 부종,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불면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요, 잠을 깊이 못 들어서 숙면이 안 돼서 잠을 딱 깼는데 그때 화장실 가고 싶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도 소변량이 많지가 않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소변량이 많아가지고 잠을 깨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숙면이 안 돼서 자꾸 잠을 깨고 깬 김에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숙면이 안 돼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요, 잠을 푹 자게 되면 야간이 없이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요, 숙면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면에 대한 정상 많이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어야 숙면이 되게 됩니다. 자, 멜라토닌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낮 시간에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또 멜라토닌이 밤에 바뀌면서 분비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바로 낮에 햇빛이 좋을 때 산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 이런 운동들을 낮 시간에 한 30분씩 해주시면요, 밤에 숙면이 잘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질병과 관련 없이 생길 수 있는 야간뇨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야간뇨가 생길 확률이 1.4배까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죠,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올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 장기들을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방광에도 굉장히 많은 자율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걸 조절이 잘안 되고 그러면서 요일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신경을 좀 안정화시켜 줄수 있는 스트레스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렉스 타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심호흡을 천천히 한다라든가 또는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몸과 마음을 렉스 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 주면 이 요이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늦은 시간에 뭐 물을 많이 먹는다라든가 또는 뭐 술이라든가 뭐 카페인, 음료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과일이나 야채도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또 밤에 소변이 많이 볼수 있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많은 구독자님들 중에서요, 야뇨증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 봤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결책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밤에 잠자다 깨서 자꾸 화장실 가게 되는 야간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것도 있고 질병과 관련 없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잘 구분하셔서 잘 해결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